Hi, HI.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막내 교수 김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에 재학 중인 18학번 임준호입니다. 교수님, 먼저 저희 경찰법학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려요. 우리 경찰법학과는 미래의 경찰 법무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학, 범죄학과, 법학을 융합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형사사법 분야 전문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임준호 학생은 우리 경찰법학과 진학하고 좋았던 점이 있나요? 제일 좋은 건 학과 교과 과정이 경찰 시험이랑 연계돼서 수험과 학교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또 3학년을 마치면 경찰 공무원 경력 채용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도 좋고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도소 견학을 통한 다양한 직업체 활동도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학과 생활 외에 또 다른 활동들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실제 경찰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퍼스 폴리스 활동이나 진학 동아리인 법과밥, 그리고 농구나 축구 동아리도 있습니다. 또 방학 때는 경찰 공무원 가산점 획득을 위한 경비지도사 특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쉴 틈 없이 아주 알차죠? 혹시 준호 학생이나 동기들은 졸업 후에 다들 어떤 진로를 생각하고 있나요? 일단 저는 현재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주변 동기들도 대부분 경찰 공무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지역인재 7급 붙은 선배를 보고 학점관리 열심히 하는 후배들도 보이고 요즘엔 해양경찰, 보호관찰직, 교정직 공무원이나 또 로스쿨 생각하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이외에 세 가지 진로 트랙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혹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상지대 경찰법학과로 오세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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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